안녕하십니까. 빅조 국어 강사 최동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 문장 성분의 마지막 시간이죠. 바로 독립성분, 독립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독립성분이 뭐였었죠? 우리 앞에서도 한번 배웠었는데, 그렇죠? 다른 성분과 관련성이 없는 그러한 문장 성분을 독립성분이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개념부터 봅니다. 문장의 어느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그러한 문장 성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앞서 우리가 관용어가 어떻게 성립이 되고 부사어가 어떻게 성립이 됐는지도 한번 배워봤는데, 이 독립어는 어떻게 성립이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면요. 첫 번째 방법이 감탄사입니다. 품사 감탄사가 그대로 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독립어가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자기의 감탄을 나타내는 감탄사도 되지만, 에구, 아, 에구 이런 말들도 되지만요. 요것도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선생님이 품사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 감탄사에 해당하는 건 대답도 감탄사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래서 대답하는 이 부분도 바로 독립어에 해당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체언에 혹격조사가 붙는, 혹격조사라고 하는 것은 부르는 말이에요. 아, 야 이런 말들이 대표적인데요. 자, 소년이여 그러면 이여라고 하는 말이 혹격조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소년이여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로 부르는 말이 되겠는데요. 이 말 자체가 독립어가 됩니다. 승현아 라고 불렀죠. 아 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것처럼 역시 부르는 말도 독립어에 해당이 된다는 건데, 자, 이러한 말들은 뭐 감탄사를 사용하던 체언에다 혹격조사를 사용하던 이런 말들은 실제로 문장 내에서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독립어는 쉽게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문장 성분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장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고,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그 다음에 특징들을 명확하게 안다면 여러분들이 문장 내에서 다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완강이 끝나신 분들은요, 어떤 문장을 하나 주어져 놓고 자기 스스로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 하나의 문장이 있고 몇 개의 어절이 있었고 어떤 구가 있고 어떤 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장 요소들은 어떤 것들, 다시 말하면 성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스스로 한번 체킹을 해보시면 아마 내가 완벽하게 익혔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어? 오케이, 좋아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문장 구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마음의 준비 딱 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